네, 안녕하세요. 평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 곳곳에 생명을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조직이 바로 혈관이죠. 체내에는 다 합쳐서 장장 12만 킬로미터 길이의 혈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건강을 지켜야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몸속 장기 중 하나인 심장까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헬스조선에서는 신년을 맞이해서 심장과 혈관을 관리하는 비법을 들어보고자 국내 최고 심장 전문가이신 홍그루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구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분의 패널이 자리했는데요. 저희 헬스조선 전혜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혜영 기자입니다. 저도 오늘 교수님께 궁금했던 점들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오늘 혈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혈관이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심장이나 혈관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 건물이 헬스조선 건물이 있다면 네. 이 건물 내에 이 물을 공급하는 펌프가 있을 거고요. 이 펌프를 각 방에 이제 다 물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내려면 뭔가 있어야 되겠죠? 이벽 안쪽에는 우리가 볼 때는 모르지만, 안쪽에 물을 공급하는 다 파이프들이 들어있죠. 자, 이거 우리 몸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피를 만들어서 온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장이고요. 이 파이프처럼 온 몸에 손끝, 발끝까지 이 피를 다 보낼 수 있는 그 구조가 바로 혈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하게 피를 평생 동안 잘 순환을 시켜서 손끝, 발끝까지 모든 장기에 잘 공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혈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살아있는 동안 심장과 혈관이 중요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제 손끝 발끝까지 뇌, 심장에 다 이어지면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그러면 혈관에 왜 병이 생기는 건지, 뭐 때문인지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저희들이 뭐, 건물도 보면 20년, 30년 쓰고 나면, 물도 새고, 파이프가 막히기도 하고, 한 20년 쓰고 난 파이프들을 보시면 때가 많이 끼어 있고, 이렇게 막히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파이프, 또 우리 무쇠 파이프라고 하더라도, 안쪽에 때가 끼거나, 아니면 느슨한 부분이 생겨서 새거나 막히는 경우가 생기듯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도 당연히 오래 쓰면 안쪽에 때가 끼고 뭐 막히거나 아니면 느슨한 부분이 터지거나 이런 게 생기겠죠. 자, 우리 혈관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체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파이프하고는 다르겠죠. 파이프는 그냥 이 스테인레스나 나브로 만든 건 요새 없겠죠. 이런 그 철로 된 파이프지만 이 혈관은 이 생체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피를 보내는 압력에 따라서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탄력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혈관 벽은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이게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날씨가 추울 때는 혈관이 오므라들게 되고 여름이 돼서 덥게 되면 늘어나서 피를 더 원활하게 보내기 때문에 이런 구조, 특수한 구조의 근육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혈관이고요. 이 안쪽에 보면 굉장히 미세하게 혈관 내피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혈관이 이완되고 수축을 하려면 지령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령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혈관 내피세포들이 이런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혈관에는 신경, 세포, 근육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여기 껴있는 이 노란 것들은 뭔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돼서 자 보시면 멀쩡한 혈관에 이렇게 노랗게 이제
이제 노폐물이 끼는 거죠. 노폐물 노랗게 실제로 노랗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지방 세포들이 많습니다.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음식들을 먹고 난 뒤에 잉여의 콜레스테롤 아니면 지방들이 남게 되면 다 혈관벽에 네. 이렇게 침착이 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 혈관을 막게 되는 좁아지게 되는 이런 플레크라 그러죠. 이런 그 노폐물로 인한 혈관 폐쇄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게 되고 이런 노폐물이 많아지게 되면 혈관이 더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은 직접 심장을 또 열어보시고 혈관을 많이 보셨는데 네. 실제로 보면 무슨 색인가요? 아, 저는 열어보진 않고 안쪽으로 네. 주로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네, 네, 네. 혈관 안으로 들어가고 네. 실제로 수술된 걸 보면 네. 대부분 생체 조직은 열어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두껍지 않고요. 굉장히 얇은 조직으로 되어 있고 심장에 있는 혈관은 아무리 커봤자 한 3mm 내지 아주 큰 분들은 직경이 4mm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얇고 근육 자체라 근육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얇은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맨눈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런 그냥 쉽게 말하면 살색이죠, 살색. 살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네.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혈관을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이라고 네.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관련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고혈압은 도대체 어떤 기전에서 혈관 건강을 해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좀 못 살았던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 수압이 충분히 유지가 못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1층에서 물 쓰면 2층에 물 안 나오고 또 어쩌다가 뭐 물이 새는 경우도 많고 이랬는데 요즘은 워낙 건물 잘 만들고 아파트도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죠. 자, 일정하게 우리 건물이 잘 유지되려면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파이프 내에 있는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1층에서 물 써도 2층에 물이 잘 나오고 아니면 모든 건물 내에 있는 파이프에 균일하게 물이 잘 나오는데 만일에 압력이 너무 높다. 파이프 내에 있는 압력이 너무 높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네. 계속 압력이 높게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느슨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 터지게 되는 거죠. 파열되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의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중에 제일 많았던 것이 뇌출혈이었습니다. 뇌출혈은 쉽게 말해서 혈압이 높은데 치료 안 하고 놔두다 보니까 점점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혈관 안에 있는 약한 부분, 특히 뇌혈관이 약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mm, 2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혈관인데 네. 압력을 이기다 못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뭐 재밌는 이야기로 옛날에, 뭐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죠.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네. 루스벨트 대통령이 옛날에 1940년대 그 당시만 해도 하버드 대학에서는 혈압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나이가 들고 혈관이 노화되면 혈압은 당연히 높은 거지. 이거 치료할 필요 없다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치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당연히 하버드 대학에서 치료하지 마라 그러니까 치료 안 했죠. 결국은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습니까? 혈압이 결국은 200, 뭐 250 이렇게 돼도 치료 안 하시고 계시다. 결국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 우리가 혈압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결국 이런 혈압을 조절하지 않게 되면 이런 급성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증 또는 혈압이 막히는 혈관이 막히는 뭐 뇌경색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 저희 할머니도 이제 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 생기셨는데 왜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지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아세요? 몇 퍼센트? 전체 성인? 20대 이상 성인들의 몇 퍼센트? 한 10%? 20%. 상당히 많네요. 근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10대 10%, 20대 20%, 50대 50%, 70대 70%. 자기 나이 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네. 아까 제가 이 혈관의 구조를 말씀드릴 때 혈관은 특히 동맥은 아주 얇은 근육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네. 이 근육층 자체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이 수축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 심장이 혈관을 피를 짜내서 보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축기 때 피를 쫙 잡아내고 이완기 때 이렇게 이완합니다. 네. 그래서 혈압은 항상 두 가지 숫자가 나오죠. 120에 80. 피를 짜보낼 때 압력 120. 피를 안 짜보낼 때 80. 만일에 수축할 때만 혈압이 걸리고 이완할 때는 혈압이 80이라는 압력이 안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120에 0이라 심장이 피를 보낼 때만 멀쩡하게 있고 피를 보내지 않는 이완하는 오시기에는 쓰러지고 일어났다 쓰러지고 일어났다 쓰러지고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항상 이완기 때도 일정한 압력이 걸려서 수축기 이완기에 일정하게 혈액이 머리나 모든 장기에 공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말랑말랑한 혈관이 평생을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면 나이가 들면 이런 노폐물도 끼고 또 술도 마시게 되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니까 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죠? 동맥경화.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 혈관 자체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을 꼭 질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에이징 프로세스, 나이가 드는 거에 따라서 네. 노화의 과정이다. 그 노화의 과정이 조금 더 빠른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늦은 사람도 있고 유전에 따라서 어떤 집안은 나이가 80대도 멀쩡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대만 해도 혈압이 높은 분도 있고 자,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더 혈관은 딱딱해지고 고혈압은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례해서 많아진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고혈압은 그냥 노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고혈압으로 진단받았을 때 혈압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네. 이게 뭐 OX로 한다면 둘 다 맞죠. 둘 다. 네네. 저는 뭐 약을 먹는다 만다를 떠나서 혈압은 조절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짓을 했더라도 어떤 짓을 했더라도 약을 먹든 운동을 하든 식습관을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만 시키면 되는데 네. 결국에 우리가 뭐 어디 뭐 원시인처럼 이렇게 뭐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뭐 피 먹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뭐 먹는 것도 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음식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철저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면 약물 치료는 할 수밖에 없지만 약물 치료만으로 그러면 혈압 조절한다? 절대 아닙니다. 혈압은 당연히 혈압약과 더불어서 적절한 생활 개선요법,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 이런 것을 반드시 같이 하셔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난 약 먹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거나 먹어도 돼? 살 안 빼도 돼?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좀 아까 전에도 유전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젊을 때부터 혈압이 좀 높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은 나는 지금 건강한데 혈압만 높은 거니까 뭐 나는 원래 그런 거야 치료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요즘 네. 들어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셨습니다. 옛날에는 10대, 20대의 고혈압 환자들 잘 없었고요. 하지만 요즘은 제가 최근에 본 환자분도 뭐 10대 후반인데 벌써 혈압이 170, 180 이런 분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제일 문제는 무조건 내가 유전이다. 물론 부모님이 고혈압이면 고혈압이 될 가능성은 더 많지만 아주 드문 경우, 우리 고혈압 중에서 2차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우리 본태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이 있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혈관 자체의 문제가 생기는 고혈압. 네. 하지만 2차성 고혈압은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긴 고혈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몸 안에 종양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네. 콩팥이나 이런 쪽에 그런 종양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혈압이 2차성으로 그것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치료하면 혈압이 치료가 됩니다. 치유가. 종양을 떼내거나 아니면 콩팥에 있는 혈관에 스텐트를 넣어서 시술을 해주면 고혈압이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요. 네. 보통 대부분의 젊은 나이의 고혈압 환자들 대부분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비만하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몸무게가 급작스럽게 더 찐다거나 보통 10kg 정도 증가하면 평균으로 혈압이 한10 정도 증가한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속도의 체중 증가는 충분히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젊다 하더라도 혈압을 재봤을 때 혈압이 우리 보통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인데 이런 환자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난 젊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는 환자들 중에 좀 젊은데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거나 약간 그런 특징이 있나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네. 체중이 좀 많이 나가거나 네. 아니면 예민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스트레스란 게 뭐냐면 자 우리 몸에 제가 스트레스를 오늘 방송도 출연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저의 교감신경은 항진이 됩니다. 긴장하니까요. 네. 자 두 분이 마음에 드는 어떤 그 남성분 학교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입이 마르지 않습니까? 네. 식은땀이 나죠. 네. 그런 게 다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 교감신경이란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관이나 신경을 다 컨트롤합니다.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네.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어요. 심장이 빨리 뛰니까 두근거리고 네. 혈관이 수축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 네. 식은땀이 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극도의 계속되는 교감신경계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자체로 인해서도 혈압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반드시 이제 릴렉스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때만 딱 혈압이 좀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물론 그렇죠. 네. 지금 뭐 혹시 이해나 기자님이 하시다가 실수를 했다 네. 잊어버리면 되시는데 네. 계속 생각하시면 스트레스 계속 받으시는 거죠. 잊어버리세요. 밤에 자다 이불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하면 또 혈압이 높아지실 올라가시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는 분이 혈압이 별로 안 올라가요. 그렇구나. 그러면 교수님 좀 약간 답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이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되냐 아니면 끊을 수도 있냐라는 질문도 사실 많거든요. 네. 어떨까요? 두 가지가 다 제가 맞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혈압약이라는 것은 제가 뭐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약을 그럼 꼭 먹어야 되는 환자가 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혈압약 잘 먹으니까 너무너무 혈압이 잘 조절된다. 그래서 약을 끊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계속 먹어야 되냐요? 라고 제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해줘요. 자 어머니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시험 쳐서 100점 맞아 온다.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대요. 네. 그러면 한 번 100점 맞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공부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 안 먹어요. 그렇죠. 한 번 100점 맞았다고 계속 100점 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조절하는 거지. 네. 고혈압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든 뭐를 먹든 혈압을 정상으로 만드셨으면 그 노력을 평생을 하셔서 혈압이 일정하게 우리 보통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120에 80으로 평생을 만드시면 오래 사십니다. 암만 안 생기면 오래 사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약을 중간에 중단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중단하시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네. 동맥경화증이 계속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내가 꼭 약을 먹어야 되는 분이면 절대 약을 끊으시면 안 되고 네. 단 이제 혈압약을 드시는데 약을 드시고 난 뒤에 갑자기 내가 앉았다 일어났는데 오지럽다. 아니면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약들을 드세요. 워낙 또 다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쵸. 특히 그 약들 중에서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약, 혈압약입니다. 혈압약. 자기도 모르고 있지만 혈압약 드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약들을 동반해서 드시기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는 혈압약을 감량하거나 네. 어떤 분들은 너무 조절 잘해서 혈압약을 끊어도 충분히 될 만큼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끊거나 계속 쓰거나 모든 것들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담당 주치의와 꼭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혈압 120에 80만 유지하면 암만 안 생기면 네.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벌써 혈압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구나.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또 전혜영 기자 또 질문 해주세요. 네, 그 교수님 아까 전에 그 젊은 사람이어도 살이 찌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고혈압이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고혈압이 동맥경화증으로 이렇게 심하게 이어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물론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것은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있죠. 혈압이 정상이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 동맥경화증 생깁니다. 뭐 모든 우리 몸의 구조물들, 심장을 예를 들면 1분에 60번 이상씩 계속 평생을 뛰는데, 나이 들면 이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심장도 천천히 뛰는 게 훨씬 더 오래 삽니다. 80번 뛰는 심장보다는 60번 뛰는 심장이 훨씬 더 오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적게 쓰면 훨씬 더 오래 쓴다는 거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도 결국 나이가 들매 따라서 생기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 동맥경화증.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막을 수는 없죠. 물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살면 좀 늦춰질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요인들, 당뇨병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많은 요인들이 동맥경화를 같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하나만을 조절한다? 물론 아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고혈압이기 때문에 고혈압만 조절한다면 동맥경화증의 진행을 한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이 높은 것도 문제인데, 저는 저혈압이 조금 있어가지고 평소에 좀 자주 어지러워 하거든요. 이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위험하다는 말도 있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정상적인 저혈압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신 오히려 더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병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무슨 설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몸 안에 있는 신체의 변화에 의해서 혈압이 갑자기 감소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저혈량성 쇼크 아니면 또는 여러 가지 저혈압성 쇼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혈압이 높은 것보단 갑자기 환자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위험하죠. 비정상적인 저혈압, 아무 원인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혈압이, 내가 너무 설사를 많이 하고 많이 토해서 저혈압이 생기다, 위험하죠. 어디 부딪혀서 피가 났는데 저혈압이 됐다, 위험하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내가 평소에 살면서 크게 증상을 느끼지 않고 그냥 앉아 떼어날 때 약간 핑 돌 정도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를 없고, 하지만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앉았다가 아니면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핑 돌면서 쓰러지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분들은 자율신경계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미주신경성 실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번쯤 쓰러지면서 어디 붙이기 때문에 어디 다칩니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님께서 아침에 특히 혈압이 높은데 이게 문제는 아닌지 이유가 뭔지 여쭤보셨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아마 이분이 나이가 연세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보통 분들은 혈압이 24시간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24시간 혈압 검사라는 걸 한번 해봅니다. 해보면 24시간 내내 달라요. 자, 대부분이 어떠냐 하면 낮에 활동할 때 높습니다. 잘 때는 뚝 떨어집니다. 낮에 활동할 때 혈압이 140, 150인 분들도 밤에 주무실 때는 보통 110, 높으면 120 이 정도예요. 잘 때는 대부분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전혜영 기자님,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일어나기 싫죠? 싫죠. 스트레스죠. 너무 혈압이 올라가죠. 일어나면 아침에 깬다는 것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니고 정상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상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혈압이 160, 170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 아침 혈압 상승 또는 모닝 서지라 그러는데 이렇게 아침에 급작스럽게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뇌졸중이나 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증의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꼭 이 혈압 조절을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요주의 군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 밤에 혈압이 우리가 낮아야 된다 그러는데 밤에 잘 때도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밤에 잘 때도 혈관 내에 이렇게 텐션이 걸리기 때문에 훨씬 더 동맥경화성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도 고위험군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수님, 저 하나 더 궁금한 네. 게 제가 이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잘 때 심박수가 낮아지는 걸 권장한다고 하던데 네. 저는 잘 때 심박수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얼마쯤 돼요? 뭐 8, 9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소보다 이제 잘 때 좀 낮아지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 이게 안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권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꿈을 많이 꾸시나요? 네, 꿈을 진짜 많이 꿉니다. 꿈을 꾸는 시기가 우리가 REM 슬립이라고 해서 REM 수면에 네, REM 수면을 할 때는 꿈꾸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순간에 맥박이 높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전혜연 기자는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의 네.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이 많습니다. 코를 많이 골거나 제가 비염이 좀 있거든요. 네, 밤에 잘 때 주무실 때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모르지만 숨을 안 쉬는 분이 있어요. 숨을 안 쉬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은 이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 맥박수가 빨라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은 잘 때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이 맥박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뭐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 80, 90이면 그렇게 빠른 건 아니지만 네. 아니면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굉장히 그러시거나 네. 한번 그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잘 때 코골이가 좀 심하신 분들도 혈압 제대로 검사해보시는 게 네네. 좋겠네요. 그리고 또 시청자분께서 저혈압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네네. 짚고 넘어가면 건강한 사람이 저혈압이 되는 이유가 뭐냐 궁금하셨고 그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저혈압이신데 평소 어떤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좀 궁금하셨습니다. 저혈압이 된 기전은 기전보다는 사람은 보통 적절한 압력을 혈관 내에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통 여성분들이나 아니 여성분들은 또 여러 가지 뭐 생리적인 특성이나 또 이 호르몬의 남자들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또 생리도 하시게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하고 조금 다르고요. 또 혈관 자체의 동맥경화가 이 폐경기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혈압이 조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문의하신 분도 아마 여성분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담배라든지 스트레스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남성분들하고는 남성분들보다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혈압이 오히려 정상인보다 낮은 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이 반드시 혈압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측정하는 혈압이란 것은 다 여기 아니면 여기제입니다. 네. 팔목, 팔꿈치 아니면 이게 팔뚝이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제는 혈압이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혈압하고 똑같다. 절대 아닙니다. 제일 좋은 혈압 측정법은 몸 안에 관을 넣어가지고 심장에 넣어서 주면 제일 좋습니다. 대동맥에. 네.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 말초에서 재게 되는데 자, 혈압이 낮은 경우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분들 중에 꼭 많이 드물진 않은데 이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혈압을 재보면 140쯤 되는데 이쪽을 재보면 80이다.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은 분들은 오히려 이쪽 혈관은 재는 혈관 자체가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네. 생리적으로 젊은 나이에는 혈관의 탄성도가 굉장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혈관이 우리가 말초에서 쟀을 때 네. 혈압이 조금 더 정상인들보다 낮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증상이 별로 없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동할 때 혈압이 충분히 상승하는 것만 충분히 있다면 네. 아무런 이유가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런 분들도 나는 저혈압이기 때문에 고혈압 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 들면 다 폐경기 되고 연세 드시면 고혈압이 오기 때문에 네네. 절대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금처럼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아까 그 저혈압 관련해서 탈수 얘기도 좀 하셨는데 그러면 저혈압 환자들이 평소에 혹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혈압이 낮은 분들은 오히려 높은 분들보다는 뭐 약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되고요. 또 뭐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좀 혈압이 낮은 분들이 이런 뭐
설사를 많이 한다거나 또 과도하게 땀을 흘리게 되면 이 열사병이라든지 쓰러진다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충분하게 수분 공급을 잘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혈관 얘기는 마지막으로 혈관 그러니까 혈관 건강 관리법을 좀 요약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항상 뭐 강의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이 혈관성 질환, 특히 동맥경화라든지,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 들 때까지 동맥경화를 안 생기게 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요? 네. 네. 비법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네. 아주 세계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동맥경화가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지 전 세계, 온 지구를 다 뒤졌습니다. 근데 끝까지 못 찾다가 아마존 부족을 한 부족을 찾았습니다. 자, 이 부족을 가서 자, 그 아마존 그 골짜기에 네. 그 CT를 들고 와서 그 부족을 다 CT를 찍었어요. 네. 70대가 돼도 동맥경화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보니까 네. 그분들은 70대가 되도록 혈압이 보통 평균, 그 부족이 이제 한 1000명쯤 되면 그 부족 전체 평균 혈압이 120에 80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의 한 60%. 보통 우리 LDL이라고 하죠. 나쁜 콜레스테롤이 네. 한 80, 90 정도. 네. 그 혈당 수치가 90 정도. 자, 그 정도를 부족 평균 수치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다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데?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분들은, 일단은. 적어야겠다. 네. TV는 없고요. 일단 청량 음료 없습니다. 네. 저분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주식이 이제 채소. 이제 거기는 과일이나 이제 들판에서 이제 캔 이제 채소들이고.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물고기. 네. 아니면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동물을 잡으면 네. 이 부족이 다 모여서 나눠 먹어요.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네. 자, 그렇게 살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15,000보를 걷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전혀. 미세먼지. 집안에서 불도 피우지 않아요. 밖에서 불 피우고 집에서 자기만 자고. 아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전혀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하루에 15,000보씩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시면 뭐 감염병에 걸리긴 걸려도 다쳐서 네. 문제가 돼도 네. 절대 동맥경화는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왕도가 없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네. 평생을 나는 지금 괜찮기 때문에 절대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혈압이고 정상이더라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혹시 부모님 중에 60대 이전에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나도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미리미리 검사하시고 또 문제가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 드시고 또 생활 개선 요법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미리미리 점검하면서 꾸준히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생활 요법들이 내과학회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면 많이 나와 있나요, 교수님? 네, 뭐 고혈압이나 네. 혈관에 대해서는 네. 심장학회 홈페이지 가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나요? 아마 곧 내과학회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교수님, 그 강혜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그 혈관 관리에는 채소밖에 답이 없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채소 말고도 혹시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네. 제가 환자분들이 와서 물어보면 네. 항상 답변하기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권해드리기를 토끼처럼 사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제일 좋은 것은 채소입니다. 채식이 제일 좋게 신선한 야채와 네. 과일 제일 좋은데 당연히 고기도 먹어야죠. 그렇죠. 살코기가 좋습니다. 살코기 좋고 동물성 지방이 안 좋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고기만 안 먹으면 돼라고 생각하시는데 동물성 지방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먹는 음식 중에서 버터가 들어가는 거. 맛있는 빵.
아니면 대부분 버터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아이스크림 하는 데 다 들어가게 되죠. 또 뭐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유제품, 뭐 저지방성 유제품이나 뭐 당연히 뭐 이런 우유나 이런 것들이 몸에 건강은 좋지만 네. 지방질이 많이 함유된 지방질은 아무래도 혈관 건강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일정 부분 드시는 건 상관없지만 네. 너무 많이 드시거나 하시는 것은 안 좋고 네. 또 당연히 그런 것들을 드실 때 야채를 네. 같이 드시고 짜지 않게 드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서 하나만 더 좀 보면은 네. 운동이요 선생님 네네. 그 걷는 운동, 뛰는 운동 뭐가 좋다 이런 건 따로 없나요? 아 있죠. 있나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걷는 운동? 걷는 거. 걸어서는 근데 운동량이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하죠. 빠르게. 빠르게. 활발하게. 활발하게. 많이. 제가 권장하는 지금 뭐 우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운동을 권장하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운동은 이 정도입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이 저는 운동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등산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운동, 별로 운동 안 됩니다. 자, 그걸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은데 매일 등산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 매일 안 되면 일주일에 서너 번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이겠죠. 네. 일주일에 서너 번 하루에 3, 40분 정도 우리 속옷이나 체육복, 운동복에 땀이 살짝 배어나올 정도 천천히 이렇게 아무리 걸어도 땀이 배어나지 않는다. 효과가 없어요.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주로 저는 그거 좋아해요. 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굉장히 이제 고강도의 운동을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관절의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꾸준히 계속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꾸준히 하는 운동은 가급적이면, 네. 저강도의 운동인데, 땀이 약간 날 정도의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3, 4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네. 아니면 가볍게 뛰거나 이 정도가 제일 좋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교수님의 운동법이 좀 궁금해지는데 저의 운동법이요? 교수님은 어떻게 운동을 하시나요? 네. 저는 운동을 제가 논문을 한번 읽어봐서 네. 일주일에 20km까지가 딱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20km에 30km 정도 달리는 게 저는 네. 주로 뭐 운동을 달리거나 이런 게 좋은데 지금은 요새 코비드 사태에 있어서 잘 못하지 않습니까? 저만의 운동 비법. 네. 이건 너무 비밀인데. 알려주세요. 공개해 주셔야죠, 교수님.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기자분들 굉장히 중요한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자, 마트에 장보러 갈 때 네. 마트에 네. 대형 마트에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차 가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네. 차를 어디 대세요? 주차장. 주차장 어디? 지하. 지하나 위에. 네, 지하에 대는데 네. 저는 가급적 제일 멀리 됩니다. 무조건. 자, 멀리 되면 좋은 효과가 네. 차 대고 난 뒤에 걸어가죠. 네. 차 대려고 그 근처에 대려고 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가는 스트레스. 주변에 혹시 차가 뭐 좋은 차면 차가 다칠까봐 걱정되는 스트레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멀리 차 대면 옆에 차가 없어요. 하나도. 그 다음에 차 걱정 안 해도 되죠. 주차 잡으려고 거기서 보내는 시간 안 보여도 되죠. 네. 거기서 걸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운동량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억지로 운동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운동하시라는 거고요. 네. 저희 심혈관 병원에 가면 제가 심혈관 병원에 제안을 해서 우리 심혈관 병원 가서 계단에 가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계단 칸칸이 한층 올라가면 수명을 몇 초 세이브 하셨습니다. 두층 올라가면 얼마 세이브 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내려가는 것은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지만 관절 때문에 올라가는 계단은 주로 걸어서 갑니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가는 것이 좋고요.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세먼지가 너무 많을 때는 좀 참가하시고요. 마스크 잘 쓰고 네. 가급적이면 생활 속에서 자꾸 운동량을 늘리셔야지 특별하게 자꾸 운동을 찾는 것보다는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활 속 실천법 네. 가급적이면 걸어 올라가고 네. 좀 멀리 세우고 또 장보러 갈 때도 걸어가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창하지 않지만 엄청난 꿀팁이네요. 네네. 네, 저도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시간이 너무 지금 또 촉박하게 흘러가가지고 또 이번에는 심장 교수님께서 전문으로 하시는 심장에 대해서 네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교수님 심장이 좀 모형도 가져오시긴 네. 하셨는데 실제로는 얼마나인가요, 교수님? 아, 이 모형이 보이세요? 모형이 네. 자, 이렇게 심장이 아마 크면 아마 돌아가신 심장일 거예요. 아, 뭐 우리 간도 부었다 하지만 심장도 붓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커져요. 이렇게 커졌으면 아마 살아있기 힘들 겁니다. 보통 심장의 크기는 자기의 심장, 자기 주먹 크기로 저는 지금 소리 좀 작은데 이거보다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커요. 네. 자, 그 정도 되는 크기고 보통 심장은 이거 제가 보기 쉽게 이렇게 있는데 자, 네 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방. 오른쪽 심장, 왼쪽 심장이 되어 있고 오른쪽 심장은 주로 정맥, 우리 몸에서 피를 받아들이고요. 이 오른쪽 심장에서 피를 이제 대부분 폐로 보내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을 받죠. 네. 그래서 왼쪽 심장으로 보내서 우리 온몸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펌프예요. 차로 생각하면 엔진.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바로 심장의 구조고 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고 평생을 뛰어야 되죠. 네. 아무리 피곤해도 쉬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쉴 새 없이 뛸 수밖에 없는 바로 심장이고 네. 어떻게 보면 오래 쓰기 위해서는 심장을 어떻게든지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가장 오래 사는 꿀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원래 뭐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 네. 바로 좀 판막 얘기로 넘어가려고 해요. 교수님께서도 네. 워낙 판막 시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또 나이 일단 판막이 어떤 기능을 하고 네네. 네 어떻게 이렇게 질환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심장병 그러면 네. 관상동맥 질환이 제일 많았죠. 네. 심근경색증 쉽게 말해서 이 심장 표면에 있는 이 혈관입니다. 이 심장 표면에 있는 동맥인데 이 동맥은 이 심장도 근육이에요. 이 근육 이걸 먹여 살리는 동맥입니다. 자, 이 동맥이 이렇게 안이 좁아지게 되고 결국 이 안쪽에 있는 이 노폐물이 터져서 혈전으로 막히게 되는 게 바로 동맥 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증이죠. 자, 심근경색증이 되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 근육이 썩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제일 많은 병이었습니다. 네. 자, 그거는 근데 이제 시술도 우리 많이 나오고 이제 치료법도 많이 개발이 됐고 여러 가지 약제에 의해서 이제 많이 치료가 되고 있고 예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자, 옛날에는 주로 혈관 질환이었다면 요즘은 이 판막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판막인데 자, 심장 내에 있는 판막은 말 그대로 문이에요. 문. 자, 우리 아파트에 살게 되면 아파트에 문이 몇 개 있습니까? 현관문, 안방문, 화장실 문 문들이 많죠. 네네. 그 문입니다. 자, 피가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판막이 문처럼 이렇게 열어주게 되고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아니 피가 지나가게 되면 뒤로 역류되지 않도록 이 문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판막의 역할이죠. 네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문이 어디입니까? 현관문. 현관문이죠. 네. 현관문이 고장나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동맥 판막입니다. 대동맥 판막. 우리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몸으로 피를 뿜어내는 게 바로 그 문이 바로 대동맥 판막이에요. 평생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자, 암만 문을 잘 만들어도 한 10년 되면 삐걱삐걱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70년, 80년 계속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헐겠네요. 당연하죠. 네. 문짝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떤 때는 잘 열리지 않게 되고 문을 닫아도 어긋나게 되고 그게 바로 판막질환입니다. 안 열리게 되면 협착증. 닫아도 제대로 닫히지 않고 어긋나게 되면 역류증.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이제 연세가 들게 되면 조금씩 다 생기는 거고요. 하지만 뭐 문짝이 좀 뭐 헐겁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쓰는데 문제 없으면 그냥 씁니다. 쓰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 뭐 피가 너무 많이 샌다든지 네. 아니면 피가 제대로 못 나가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뭐 수술적 치료나 뭐 시술이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교수님 옛날에는 판막에 손상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네. 혈액이 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역류하거나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역류하거나 네. 제대로 못 나가거나.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수술만 가능했다고 그렇죠. 하는데 요새는 또 발전한 시술 기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많이 제들이 개발이 돼서 네. 판막이 문제가 우리 몸에 우리 아파트의 문이 현관문이 고장나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새 걸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쉽고
또 좋은 치료로 돼 있었는데, 자,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판막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 보통 뭐 유전적으로 생기거나 뭐 젊은 나이에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대동맥 판막 뭐 협착증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이 들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80세, 90세 많이 생기죠. 네. 그럼 80세, 90세 되는 연세 드신 분을 가슴을 절개하고 열어서 심장을 멈추게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안에서 아무리 좋은 그 수술법이라도 이 몸이 수술을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부담돼. 굉장히 부담되죠. 하고 난 뒤에 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도 많고 이제 회복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은 꼭 이렇게 가슴을 열지 않고 네. 전신 마취도 하지 않고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판막을 교체하는 시술이 개발이 됐고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꼭 수술만이 방법이 아니다. 시술적인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막 협착증 시술 받은 환자 중에 최고령 환자는 몇 살 정도 되나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그래도 90세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요? 103살 있어요. 어머. 90대는 많고요. 뭐 80대는 요새는 뭐 70대 요새 WHO에서 60대까지는 청년. 이제 60세는 드시면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중년. 네. 80세는 넘어가야 이제 고령층이라고 하는데 아마 곧 바뀔 겁니다. 90세는 넘어야지 이제 내가 나이 좀 들었다라고 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제일 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 그만큼 이제 하기 때문에 네. 요즘은 80세 종종 하세요. 저보다 더 건강하신 분도 많아요. 90세쯤은 돼야지 이제 좀 나이가 드셨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네. 100세시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90세, 100세도 충분히 이제 치료할 수 있다. 내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나이 들어서 내가 이 시술 뭐 못 고친다 이런 생각을 이제 버리셔야 된다는 거. 꼭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귀를 의심할 뻔했는데 103세. 103세. 네, 103세. 멀쩡하게 나가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교수님 그러면 이 100세 시대에 심장과 판막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혈관이나 심장이나 뭐 판막이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건강한 생활 습관. 이게 어떻게 달리 뭐 많은 돈을 지불하고 병원에 가고 또 피트니스 센터 아주 비싼 데 가서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잘 풀고 몸 안에 주로 이상 소견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혈압이 높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여러 가지 심장이나 혈관 질환이 계신 분들은 평소에 점검을 많이 받아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많이 웹 같은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자가 측정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상하면 한번쯤 자문을 한번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네.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들려면 딱 한 가지 담배만은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 백해무익한. 미세먼지만큼 안 좋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제가 일하려면 밖에 안 나와서 안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마스크를 뭐 쓰긴 쓰지만 뭐 미세먼지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지만 담배는 그 미세먼지를 자기가 들이키는 거예요. 그런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술, 적절하게 절주하실 수 있으면 뭐 한두 잔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과음은 절대 안 좋습니다. 자, 그런 걸 제외하고 네. 생활 습관은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하고 또 많이 걷고 또 짜게 안 드시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보통은 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내가 음식을 했을 때 짜게 먹지 않는 게 집안에 있는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남편 아니면 뭐 배우자분 또 부모님 많은 분들이 같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주부 분들이나 음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면 네. 네. 소금을 한 스푼, 간장을 한 스푼만 적게 넣으면 온 가족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면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고혈압은 치료되는 병이 아니고 관리하는 병이다. 평생 관리만 하시면 네. 이 설사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 하더라도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치명적인 질환을 안 생기고
꾸준히 우리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또 시청자들 질문 몇 개를 네네네. 좀 받아보려고 네. 하는데 KS모님께서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네, 대동맥 네. 판막 폐쇄 부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맥 판막 폐쇄증은 협착증은 이 대동맥 판막이 열리지 않는 병이고요. 네. 그거는 보통 우리가 수술을 이 아주 중증인 경우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 빨리 수술이나 시술을 해드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거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폐쇄 부전증은 조금 다르죠. 대동맥 판막은 이 세 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한 짝의 문이라도 열렸다가 닫힐 때 조금 어긋나 있으면 역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뭐 아주 뭐 조금이면 큰 문제가 보통 없습니다. 하지만 중증이면 이것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심장이 아주 커진다거나 증상이 있다거나 뭐 숨이 차거나 아니면 가슴 통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을 때만 우리가 수술하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수술하면 절대 아니다. 근데 이런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증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네. 바로 고혈압입니다. 이 심장하고 혈관의 압력이 세면 문을 쾅 닫으면 빨리 부서지겠어요? 아니면 살짝 닫으면 빨리 부서지겠어요? 쾅 닫으면 빨리 부서집니다. 쾅 닫는 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면 문을 살살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 폐쇄 부전증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 수술할 단계가 아니라면 혈압을 잘 조절하게 되면 훨씬 더 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수술을 그 주치의하고 잘 상담을 하시면 되고 네. 평상시에서는 혈압을 잘 조절하고 네. 살 안 찌도록 잘 조절하시면 네. 더 오래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거 관련한 질문인데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 시술이나 수술의 적기는 언제인지 역시 몸의 증상으로도 알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데 네, 대동맥 폐쇄 부전증은 아직까지는 시술은 안 되고요. 수술만 가능합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수술만 가능한데 보통 우리가 심장 판막증 그중에서도 대동맥 판막에 관련된 수술 시기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이 판막 문제 때문에 심장 자체의 이 수축력이 떨어진 경우 아니면 심장이 주먹만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커지는 경우 두 개일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수술하셔야 되고요. 네. 나머지 한 가지는 본인의 증상입니다. 증상은 좀 애매한데 이것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일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주로 호흡곤란, 운동 시 호흡곤란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지하철 계단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뭐 갑자기 한 지하철 계단을 좀 빨리 걸어 올라가니까 너무 숨이 차다. 평상시와 다른 운동 시 호흡곤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네네. 자, 그런 게 오시면 반드시 빨리 가서 심장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전혜영 기자가 이 사전 질문 한번 여쭤봐 주실까요? 네, 저희가 네이버 포스트 통해서 사전 질문 몇 개 받아봤는데요. 먼저 심장 혈관 쪽 증상이 있을 경우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혹시 뇌 쪽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오늘 아마 제 그 오늘 한 시간 동안 같이 하신 시청자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혈관이 어디 있다고요? 온몸에 다 있습니다. 네. 다리에도 있지만 심장에도 있고 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동맥에 문제가 있으면 뇌혈관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뇌로 보내는 혈류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혈관 단독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장기들에 같이 문제를 만들고 네. 특히 콩팥, 뇌혈관 이런 쪽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사전 질문은 제가 보니까 오늘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답변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긴 강의를 해주셨는데 마무리로 교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거 하나 정도 강조하시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강조를 많이 해서 하나만으로 수익이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혈관과 심장, 결국에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열일을 해야 되는 기관은 바로 심장과 혈관이고요. 그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이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미세하게 문제가 생기는 게 몸이 뭔가 이상하다. 평소에 괜찮았는데 전혀 긴장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뭐 또 가슴에 쪼이듯이 흉통이 온다. 자, 이런 경우는 한 번쯤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만일에 지금 내가 건강한 분들이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평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건강 수칙, 특히 활동량을 어느 정도 일정한 활동량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스트레스 안 받으시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잘 푸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잘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제한테 다니시는 90세 할머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 얼마 전에도 오셨는데, 할머니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어디 집, 뭐 코로나 시대 전입니다. 작년에 오셨을 때 해외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한번 체크 한번 하시려고 왔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할머니 평소에 뭐 드세요? 이러니까 너무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네. 그냥 뭐 별 거 없고 그냥 뭐 있는 대로 다 먹는다. 제가 딱 보니까 다른 게 딱 그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밝게 사세요. 그래서 전혀 스트레스 안 받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힘드시고 하시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게 내 심장과 혈관을 위해서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네. 푸시고 건강하게 네. 유지를 하시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에 너무 와닿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청자들에게 심장 혈관 건강 관련해서 많은 조언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저희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